예수께서 바다, 호수 건너편 바다, 그 성경에서는 바다라는 말, 그 당시 아주 옛날이니까 큰 호수도 바다라고 불렀어. 그래서 뭐 태평양, 대서양 이거 아니고 그 갈릴리 호수라고 있는 상당히 큰 호수예요. 그거를 그 당시는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 호수 건너편 그라사 사람들의 지방에 가셨다. 그래서 그 배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그런데 그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어떤 사람이 무덤, 무덤이 많은, 묘지가 많은 곳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죠. 그곳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어떤 귀신? 아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 귀신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뭐예요? 악령이죠. 악령. 악령을 귀신이라고 또는 악신 또는 우리 한국에서는 잡신 다 같은 말을 드려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아, 내가 이때까지 귀신 들려서 살았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야, 저는 옛날에 아, 나도 하도 가난하게 살아서 그랬는지. 그 성령을 받았을 때까지는 동귀신에 사로잡혔었어. 그래가지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다이아몬드도 투자하고 예. 네. 그러면서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하면서 살다가 막 기관지 천식도 생기고, 예, 역류성 식도염도 생기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예, 온갖 병이 다 생겼어. 그때 생각하면,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환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주식 거래하는 그 전문 회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직원들이 있어. 그 직원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나를 만나가지고 나를 꼬셔가지고 아 무슨 주식 사세요? 뭐 삼성전자를 사세요. 그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0만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5%는 이제 커미션을 먹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주식 저 주식 막 이제 사다 보면 그 우리는 의사니까 주식 공부만 막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 유튜브 보면 나와요. 그런 사람들. 뭐, 무슨 주식이 좋다. 뭐, 곧 오를 것 같다. 뭐, 이거는 한 1년만 기다리면 돈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걸 추천하는. 근데 환자를 보고 있는데, 저 그때는 핸드폰 없었어요. 전화가 오면 때라랑 와요. 때라랑 오면, 지금, 이 주식을 살까요? 말까요? 뭐, 팔까요? 지금 팔면 좋겠는데? 뭐, 이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환자는 보고 있고, 네. 그래가지고, 뭐, 항상 머리가 복잡했어. 그러니까, 동기신에 사로잡혔지. 그래서 또, 주식이 떨어지면 또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 저는 그런 거 하면 다 실패해요. 전 주식해서 돈 벌어본 일이 없어. 요즘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많이, 많이 망했죠. 참,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돈 모았어. 그래서 뭐 한 5억 모았나? 그래서 나는 이제 힘든 일 그만하고, 비트코인 한다고 그러더니, 5억 다 날렸대. 그래서 돈 빌려달라고 전화하고. 그 귀신 들린 거야, 다. 돈 귀신. 그 우리는 그런 걸 정상이라 그러죠. 왜? 다 같이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들린 분야만 좀 달라. 그래서 더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받을 때까지는? 성령을 받을. 성령을 받으면 그제서야 우리가, 참, 이 세상을 내가 귀신 들려서 살았구나. 귀신 들려서 살았다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정신 없이 살았다. 결국 정신이 성령 안에요. 성령 없이 살았다. 성령 없이 살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살았다는 말이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그 말이 결국 성령 없이 살았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는, 나는 그 악령들의 지배하에 살았다. 근데 이제, 적당히 귀신 든 사람들은 다 정상이에요. 성령 안 받아도. 왜?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적당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압도적 대다수니까. 우리는 정상이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귀신이 되게 들려야 그제서야 귀신 들렸다 그래.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귀신이 되게 들렸다. 또 여기는 더러운 귀신 들렸다. 너무 악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정상적인 대화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막 헛소리하고 헛게 보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러지. 실제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성령 받기 전에 모든 자기들 딴에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그거는 성령 받을 때까지는 악령의 지배하에서 사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래.
또 그런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특징 사고 방식은 소위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철저히 조건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나를 아주 험담하고 나를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원수가 됐다. 그럴 때 정상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면 그래도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 아니냐. 참아. 이제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죠. 용서하도록 노력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지. 그게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니, 그런 놈 왜 용서를 해? 용서한다는 것 자체, 무조건적 사랑으로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빙신 같은 짓이야.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말이냐를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놈이라, 미친 사람이라. 요즘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야. 정신이 막 갈라져가지고, 연결이 안 돼가지고, 막 횟소리하고 무슨 소리지, 생각도 연결이 안 되고, 이제, 그런 미친 사람. 요즘 말로는 조현병이라고 그럽니다. 조현병.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떻게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귀신의 악령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린 사람. 그래서 이제 악령이 철저히 지배를 하면서도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또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속인이라고 그래. 예. 네. 아시겠죠? 이제 귀신하고 어떻게? 예. 귀신하고 소통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 뭐냐, 하면, 귀신이 이 사람의 과거를 어떻게 쫙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게, 틀려. 그래서, 당신 과거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 찾아온 사람이 뭐예요? 탐복을 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다 아냐고.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은 뭐예요? 완전히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무속인에게 여러분이 찾아갔다. 찾아가지도 않겠지만 일단은 뭐 찾아갔다 합시다. 시험삼아. 그 여러분이 하나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알아보려면 무속인한테 가면 돼요. 더 가면 무속인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뢰가 되겠습니다만 나가주시라고 그래. 안 돼. 자기 일이 안 돼. 왜? 악령이 접근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정도는 돼야 돼. 아시겠죠? 뭐 성경 박사까지는 되기 어렵겠지만은 적어도 내가 진심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뭐 여러분이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 보실 때 아마 와 놀라실 거예요. 왜? 성경을 척척척척 찾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이제는 되려면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해서 한 몇 년 가야 돼.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이야, 성경 공부가 정말 재밌다. 정말 이거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뭐예요? 진짜 진리다. 이렇게,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이 좋아지고, 성경 공부가 재밌어지고, 요 정도만 돼도 우속인들은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나가달라 그래. 또는 자기는 일 못하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무속인들은 그런 무슨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이제 영적 세계인데 그거는 이제 이거 에코 좀 줄여주세요. 영적 세계인데 그거는 악령의 영적 세계. 그래서 이 무속인들은 예를 들어서 누가 산에 갔다가 시체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백골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이게 누구냐? 그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그러면 경찰은 그 백골을 들고 누구한테 가요? 무속인들한테 가요. 그래서 무속인이 이 백골을 들고 기도를 해. 하면 이제 그 장면이 쫙 나타나. 왜 이 사람이 옛날에 살았던 동네 장면이 나타나. 저게 SK 주유소가 있구나. 그리고 그 옆에, CU, 편의점이 있구나. 이게 이렇게 보여. 그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악령들이 보여줘. 악령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이 백골의 주인이 누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위치를 찾아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도 찾아내고, 이게 이 사람이 한 2년 전에 뭐예요? 행방불명된 사람. 그러면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범인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뭐 같이 찾아낸다 그래요? 귀신 같이 찾아낸다. 그거는 귀신이 찾아내요. 귀신이 무속인을 통하여 경찰에게 정보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은 그 무속인이 주는 정보들을 다 짜깁기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주위 사람하고 관계,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은 정말, 정말 더럽고 진선미가 뭐예요? 없고 사랑이 없고 악한 세상이면서 이 음모가 돌아가고 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새 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됐다. 별로 뭐 덩치도 크지도 않은데 새 사슬로 매도 어떻게? 야 하면 탁탁탁탁 끊어져 그거는 그런 거를 이 본인의 힘은 아니에요.
본인의 힘 가지고 절대 못해. 그렇게. 그런 거를 무슨 힘이라 불러요? 마력. 마력은 무슨 말, 누구의 힘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힘이다. 귀신. 귀신은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쇠사슬 같은 거 꺾는 거 문제 없어. 그래서 이제 진짜 영한 무당은 뭐 탈 수 있어요? 작두 타요. 작두를 시퍼렇게 갈았는데 그게 올라가서 걷는다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무슨 현상이요? 그거는 마술사가 물 위로 걷는 것 똑같아요. 물이 물에 빠지고. 한국 마술사 중에 물 위로 걸어요. 아, 그게 물 밑에 뭐 유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저질 마술 말고 진짜 고등 마술은 물 위로 걷는 거 문제 없어. 진짜 마술하는 사람들은 놀라워. 아시겠죠? 공중을 어떻게 날라요.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 보자. 아프리카 주술사. 공중에 떠요, 안 떠요? 그래서 공중에 떠는 사람들은 인도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저기, 대전 근처에 있는 계룡산. 가면 거기 가면 도 닦는 사람들. 이 영적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방바닥에서 이만큼 떠서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건 영적 에너지죠. 그 영적 에너지는 중력을, 이제, 지배하죠. 자, 이제 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될 만큼, 완전히 악령의 지배하에 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또는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돌을 들어. 자기 몸에 상처를.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요즘 많아요. 어떻게 해요? 칼로 자기를 찢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걸 자꾸 꺼내서 죽겠다는 거지. 여기 보면 상처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에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겠다고. 그래서 여기 흉터가.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그 귀신 쫓겨나야 나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강의를 듣고 하나님이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속에 나쁜 생각 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속에 어떤 무슨 이제 귀신이 뭐라 그래요? 너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이런 생각했지? 너는 하나님이 벌줄 거야. 그말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말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를 뭐요? 벌줄 거야. 그러면 막 하나님 무슨 벌을 내릴까? 어떤 벌을 줄까? 맨날 그 노이로제 걸려.
그러니까 유전자 다 꺼져, 안 꺼져? 다 꺼져. 그러니까 세로토닌 이런 거 안 나와. 맨날 불안해. 그럼 막 그게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 그럼 막 하는 거지.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귀신 들린 세상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즉, 성령을 받아야 돼. 아시겠죠? 그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도착한 것은 이 사람 때문에 왔어요. 왜 이 사람 때문에 이까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셨을까?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선택해서 만나러 오십니다. 옛날부터 알던 사이야, 모르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라는 어부를 바닷가에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깊고 있었어. 그 베드로를 찾아왔어. 예수님도 실제로는 베드로를 만나본 일은 없어.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뭐예요? 조건적 하나님으로.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말 좀 잘 들으면 복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다 배우고 있었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교회를 회당이라고 불렀어. 회당에 가서 랍비들의 그 설교, 성경 가르침을 배우면 전부 그런 가르침이야.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라. 안 지키면 하나님이 이런 이렇게 저렇게 재앙을 내리고 벌을 줄 것이다. 회당만 가면 하나님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하나님은 뭐야? 하늘에서 항상 우리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욥은, 여자가 저 멀리부터 오면 뭐요? 쳐다보면 안 돼, 쳐다보면 안 돼.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갔던 사람이야. 베드로는 점점 그런 하나님이 지겨워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봐야 가까이 가기도 싫고, 그런 하나님이 얘기 들어봐야 무섭기만 하고, 하나도 재미도 없고, 어떤 뭐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하나. 그런 와중에서 교인들의 99%는 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홍수를 다 죽였다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지. 뭐 이런 식 철저히 뭐요? 무시무시한 조건적 하나님.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자,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일까? 진짜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99%가 다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무섭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겠네. 혹시 또 뭐, 예배 날 하루 빠지면 뭐예요? 하나님 무슨 불을 줄까? 이런 식의 종교 생활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지겨운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교회 가서 배우는, 그 회당에 가서 배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다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 그런 생각도 누가 준 거예요? 성령이 준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같은 생각을 성령은 모든 교인에게 뭐예요? 다 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럴 리가 없지, 뭐. 하나님 무서운 분이 맞아. 그래버리고, 그런 의문을 받아들이지 않아. 근데 베드로나, 이제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서로 얘기하고 있었다, 이거지. 고기잡이 나갔다가 고기 한마디도 안 잡히면, 하나님이 사랑이면 얼마나 좋겠냐. 그것이 바로 누구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같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즉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어부 형제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즉, 그런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누구에게 들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들리는 기도지.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어디 어디 가면, 누군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날 다 같이 생전 처음 보는데, 예수님도 처음 보지만 이미 베드로를 마음을 다 모여 알고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을 탁 하는데, 이 사람 누구야? 근데 뭐가 통해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이 통하는 거예요. 같은 영이요, 다른 영이요? 같은 영이요. 이분이 내가 기도하던, 만나고 싶었던 그분이구나를 척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배와 그물을 어떻게 던져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분이야. 마음으로 통했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왔을까? 라고 여러분한테 물었어.
그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베드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 만나러 왔어? 그렇죠. 이렇게 귀신 들려서 와 하고 막 돌로 몸을 막 찢고 이래도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내 자기가 과거에 큰 죄를 마음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지어가지고 지금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너를 죽일 거야.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막 너무너무 살기가 괴롭고 막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기를 죽일 것 같고 막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막 맨날 두렵고 막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혹시 그렇지 않는 하나님, 자기 같은 나쁜 인간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좋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 길을 뭐예요? 바란다는 말 아니에요. 또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거를 저한테 좀 알려주실 수 없는가요? 그러다가 또 악령이 공격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다라는 말은 아무리 이런 미친 사람들도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순간들이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한 그 증거를, 그게 제가 한 설명이 옳다는 증거가 이렇게 해서 나타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봤다. 또 배가 한 척 탁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내려왔다. 이 사람은 멀리 있었다. 멀리 있었다. 보니까 와,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만나야 될 그 사람이야. 예수라는 것을. 저 사람을 만나면 나는 살 수? 왜 그런지.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암에 걸려서 불안에 떨고 잠도 못 자고 또는 우울증에 걸려서 막 그러던 분이 드디어 이제 누가 여기 데려다 주는 거야. 근데 주차장에 탁 들어와서 건물을 보는 순간 뭐요? 아, 나는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여러 번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은 꼭 이제 저한테 박사님 있잖아요 하고 얘기해요. 참 이상하죠. 그럼 그때부터 잠을 자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기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웃음도 잘 안 나오고, 그냥 뭐, 무기력, 무표정, 신나는 순간이 없어. 그 어둠에 콱 사로잡혀 있는. 어둠과, 뭐, 공허, 허무하고. 저도 옛날에 그랬죠. 자살하려고 그럴 때는 뭐예요? 허무하고, 이게 뭐야, 이게. 모든 것이 어둡고, 와, 날씨가 이렇게 좋아도, 우와, 날씨 좋다라는 말이 잘 안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은
멀리 예수를 탁 보는 순간, 아! 저분을 만나야 돼.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아마도 저분이, 네? 내가 그렇게 바라던, 나 같은 죄 많은 놈도 뭐예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달려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예수는 예수라는 이름은 진짜 고유명사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다. 그 말은 예수, 그 예수가 이렇게 상구야 이런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란 말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보내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철수라는 이름도 있을 리도 없고 막둥이라는 이름도 있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이름이 있다면 뭐예요? 구원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주 예수에게 예수라는 한 인간을 칭하는 그 고유한 이름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아 예수라고 그 예수님을 예수라고 불렀다라는 말은 저분이야말로 뭐예요? 사랑의 내가 그동안 기다리던 사랑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여 하고 불렀다. 구원자님 이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내 칸 당신 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병에 혹독하게 들려서 막 달려오면서 나를 구원하실 분 예수여 그래놓고 달려오면서 뭐라 그래요? 내 칸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요? 또 이렇게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악령이 시킨 말이야. 아시겠죠? 무슨 상관일까? 그 다음에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뭐예요? 괴롭게 하고 있다. 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대로 하면 뭐예요? 말대로만 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 이 자식이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어. 간절히 기다려. 나타났어. 와, 저분이야. 근데 입으로 나오는 말은 뭐예요? 귀신 말을 해. 귀신이 시킨 말을 하고. 그걸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인간들끼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좌우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알아야 몰라요. 알지. 자, 예수님 다 압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엉뚱한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한 이유는 예수께서 이미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로부터 뭐요? 나와, 너 나가. 라고 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면서 최후의 발악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 예수님이 이미 그 귀신들하고는 말 안 해도 통하죠. 그렇죠? 영적.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의 소통은 말 안 해도 마음으로 어떻게 통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은 이제 배에 탁 내리면서 나가. 귀신 보고. 그랬더니 귀신이 발악을 하면서, 아, 예수여 했는데 막 나가면서 정반대되는 소리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가로대,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왜 그 이름이 군대냐 하면 우리 귀신들의 수가 아주 많아서 군대처럼 많아서 우리는 군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라. 우리, 이 사람에게는 이제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뭐요? 계속 우리가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라. 마침, 거기에 큰 돼지 떼가 산 곁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귀신들이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야 이제 귀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봅시다.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 떼가 그 호수를 향하여 달려가지고, 호수로 들어가서 빠져서 뭐야? 몰살. 귀신이 돼지 죽였다. 귀신이 돼지를 왜 죽였을까? 왜 귀신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들어가게 하니까, 귀신은 돼지들을 다 뭐요? 물에 빠뜨려서 죽였다. 왜? 왜 그랬을까? 자, 봅시다. 그래서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읍내와 촌이라고 하니까 뭐 읍내가 있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모양이다. 그렇죠? 그 사람들 돼지 주인들이 왔겠죠. 와 돼지가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았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조용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와 놀랐대요. 와. 그,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유명해서 하여튼, 근데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걸 보고,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돼지 죽은 거 보고, 그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요? 정신이 돌아와서 온전한 사람이 다 돼서 있는 거. 선택이야. 무엇을 두고 선택하는 거예요? 돼지는 그 당시에 돈이었어. 근데 자기들
돼지들이 다 죽어버렸어. 돈이 중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쫓아내야지. 그런데 이런 미친 사람도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게 해서 정신병이 완전히 치유된 것을 보고 누구를 선택할 것이? 결국은 뭐가 더 중요했어요? 돈이 더 중요했어요. 예, 귀신 들렸던 자에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우리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했다. 그 놀라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 놀라운 치유를 보고도 결국 뭐가 더 중요하다? 재산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굴러들어온 예수라는 복을 돈 때문에 뭐예요? 나가 떠나주십시오. 그게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은 여러분 뉴스타트에 어떤 분이 오셔 사업을 크게 하다가 돈을 엄청 벌었어. 근데 암에 걸렸어. 그래서 그다음 뉴스타트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뭐요? 확 나은 거야. 놀래. 와 나왔어. 그러면 돼지냐? 예수님. 그 사람이 하던 그 큰 사업은 정신 없는 사업이야. 그래서 먹고 살만한 돈도 뭐요? 충분히 저축되어 있는 사람이 또 그 돼지 소굴로 또 들어가. 그런 교훈을 보여주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 생명은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신 자기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생, 우리가 재창조를 받고 영생하는 우리 모두.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서 치유를 해 주셨는데 조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옛날에 지은 죄 다 풀어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 누구 생각을 하면 살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고, 회개하라 그래도 안 해, 그렇게 안 해도,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면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주위 사람들에게서 전하면서 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다 품으면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부러울 게 없으면 탐내요, 안 내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사랑이다. 나를 가슴 속에 콕 지니고 치유받으시고 생명을 그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